그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가인을 유죄로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 올해 초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활동이 뜸했던 가인이 들고 온 소식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다니.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가인은 2017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며 3개월마다 자진해서 마약 검사하겠다면서 마약의 결백을 다짐하고 강조했던 터라 대중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 측은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인이 프로포폴을 한 이유에 대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증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인을 병들게 한 것일까요? 과거 기자간담회와 쇼케이스 등에서 몇 가지 흔적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뭘 해도 야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억울했어요. 다른 걸그룹 중에 저희보다 노출이 심하고 야한 춤을 추는 걸그룹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저희에게만 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만큼 성인들이 이해할 만한 가사들로 노래를 하고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줬던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할래요. 2012년 12월 6일 부하걸의 19금 연말 콘서트 투나잇 37.2도씨 기자간담회에서 가인이 한 말입니다. 가인은 남녀의 성관계를 직설적으로 묘사한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던 솔로곡 피아나 무대를 직접 예고했습니다. 상당한 노출 수위와 야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신경 쓰이긴 했어도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입증하듯 가인은 본 콘서트의 피아나 무대에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음주가 가능한 19금 클럽 컨셉 딱지가 걸맞는 콘서트였던 기억입니다. 관객들은 가인의 퍼포먼스에 탄성을 보내며 성인 문화 콘셉트 아래 공연을 즐겼습니다. 부하걸은 2009년 아브라카타브라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대세 걸그룹으로 떠올랐고, 가인은 이듬해인 2010년 솔로 데뷔했습니다. 가인은 당시 스모키 메이크업과 쇼컷 헤어스타일의 선구자로 불리며 대표적인 섹시 컨셉 여가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가인의 작은 호꺼풀로는 줄곧 블랙 스모키 메이크업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꾸밈없고 소탈한 매력으로 사랑받기도 했지만 때때로 미움이나 악플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시도가 담긴 작업물과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애썼지만 모두가 이를 알아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2015년 11월 4일 정규 6집 베이직 발매 쇼케이스에서 악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컴백 티저 이미지에서 부분 삭발을 시도한 가인에 대해 호불호의 반응이 쏟아졌던 것이죠. 파격적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큰 부담은 없었어요. 워낙에 짧은 머리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머리를 잘랐어요. 부분 삭발을 했는데 저한테는 안 어울렸나 봐요. 예전엔 악플에 상처를 안 받았는데 저도 내일 모레 서른인지라 악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최근에는 머리 자라는 약을 바르고 있어요. 삭발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악플에 대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악플로 인한 상처가 꽤 컸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거침없고 강한 줄로만 알았던 가인이 스스로 여린 마음을 꺼내며 아프다고 말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가인은 4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리메이크 앨범 리바이브 음악 감상회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인은 그동안 말썽을 많이 부렸다면서 좀더 성숙한 태도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죠. 제가 말썽 부리지 않고 언니들을 모셔야 하는데, 사실 부하걸의 공백기가 길어진 건저 때문이에요. 20살 데뷔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3년을 쉬었어요. 말썽도 부리고 회사를 긴장하게 했어요. 4년 만에 복귀했는데 그 전보다는 더 성숙해졌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활동하겠습니다. 가인의 프로포폴 투약 기간이 2019년 7월에서 8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대중과 팬들, 멤버들 앞에서의 가인의 약속과 다짐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가인은 음감의 뒤 이렇다 활동 없이 자취를 감췄죠. 전에 없던 섹시와 파격 콘셉트를 이어오면서 대중의 관심에 비례한 크기의 비난과 악플을 감당하면서 분명 가인의 몸과 마음은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잘 해소되고 회복돼야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모두가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기에 가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했고 법의 심판에 이어 개인적인 자숙도 이어져야겠죠. 벌금형 선고 당시 잘못을 직접 시인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다 상황에 몰려 인정한 모양새도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하고 열정과 진심이 느껴지는 활동을 했던 만큼 훗날 건강해진 모습으로 복귀할 것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 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한 줄의 말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지쌓인 외장하드에서 과거 인터뷰를 샅샅이 텁니다. 최지혜의 에필로그.